지난해부터 탐정이 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설 탐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몰래 뒷조사나 미행을 하던 불법 통신소의 이미지도 아직 완전히 벗지는 못했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문제 취재한 손승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지난해 합법화된 뒤에 탐정업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처음 합법화됐으니까 네. 지금까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많다 싶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일본이 6만 명, 미국이 네. 3만 명 수준이니까요. 지금 뭐 첫 걸음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탐정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시키는 의뢰받은 일을 하는 일일 텐데 네.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을 텐데 누가 더 많아요? 네, 원래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약간 사람 미행하고 뒤캐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합법화되다 보니까 일을 맡기는 게 이제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네. 기업 손님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네. 저희 취재진이 불법 식자재를 쓰는 공장에 간 탐정 그리고 횡령 의심 직원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탐정을 각각 동행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불법 식자재 공장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한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자재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공업용을 쓰고 있다는 네. 정황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좀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예, 이제 어둠이 깔린 뒤에 조심스럽게 중고 수집에 나섰는데요. 네. 이제 이것저것 살피다가 뭔가 발견한 듯 빠르게 이제 휴대폰 카메라를 누르지요. 일단은 약품 네. 그 통이랑 네. 그리고 제조사 찍혀 있는 네. 그 제조사 표시랑 그런 네. 거 확보를 해서 네. 좀 의뢰인이랑 통화를 했고요. 혼자 이렇게 탐정 활동하시다 보면 네. 위험스러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차 안에다가 네. 이런 소형 3단봉 네, 네. 3단봉 같은 거는 조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네. 자신은 또 제가 지켜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횡령 의심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주로 잠복하고 기다리는 일이 많습니다. 탐정들은 기다리는 게 거의 한 90%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복을 한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나오면은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추적하는 장면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하철과 승용차로 나눠서 따라가는데 이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서 제일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수시로 변장도 합니다. 복장이나 이런 게 네. 이제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변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급하게. 네. 네. 저 왠지 모르게 좀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자 역시 저런 일보다도 더 가장 많은 업무는 그럼 뭔가요? 아무래도 사람 찾기죠. 네. 원래 이제 탐정업이 처음 시작된 네. 게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네. 경찰이 잘 안 찾아주는 경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탐정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많아서 제일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에게도 취재관 저희에게도 내용을 자세히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화 내용을 살짝 들어봤는데 어떤 의뢰인지 짧게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관계로 조금 되게 밉답해 하니까 전화를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 혹시 아들이 성인이신가요? 찾는다고 해도 그분한테 이제 동의를 구해야 돼요. 네, 역시 카메라 앞에서 법을 지키려는 면모를 많이 보여주시네요. 네. 자, 저런 업무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텐데 그렇죠. 이걸 가르치는 학교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생겼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각 대학교에서 생긴 곳도 있고요. 네. 네, 또 사설 탐정 양성 학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에 가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나 살펴봤는데 네. 전직 경찰, 뭐 부동산 중개인, 기업 리스크 관리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업무를 확장하고 늘려나가다 보면 탐정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업무 자체가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보니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다 보니까 특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탐정 공인제 같은 자격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 논란이 네. 여전히 있고 특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어디까지가 합법이냐 네. 이런 합법적인 탐정 업무 범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과자나 성범죄자나 옛날에 흥신소 심부름센터도 나도 탐정이다 하고
자유업으로 가능해졌다 보니까 탐정의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관리 법률안 제정은 시급한 거죠. 탐정이 음성적으로 오다 보니까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위반하게 되고 법을 이제 제대로 아니까 알게 된다면 업무할 때 스스로 이제 자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국회가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요. 양지로 나온 탐정이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욱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